자, 이렇게 또 이어서, 자, 6, 2호에 공부하겠습니다. 6, 2는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여지니, 즉, 이유용하니라. 6, 2는, 6, 2는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여지니, 즉, 이유용하니라. 불경하여 확하며, 안일, 불, 갈, 경, 뭐, 십불을 경, 뭐, 농사 지을 경,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여도, 갈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하여도, 확, 거둘 확, 자, 거둘 확, 얻을 확, 얻으니, 거두니, 뭐, 이렇죠. 얻으니, 씨를 뿌리지 않은데도,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또 역시 얻을 수 있었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여니 불치 안일불 3년 묵은 밭 개간할 치자 밭을 오래 묵은 밭을 다시 일군다 이 말이죠.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여니 3년 묵은 밭을 개간을 아니하여도 여자는 땅 좋을 여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 여자 가기도하고 그래서 예, 좋은 땅이니 즉 이유용하느니라 가는 바를 둠이 이룰 것입니다. 즉 곧즉 이유유왕 이할 이슬유 바유 갈왕 가는 바를 둠이 이룰 것이니라 이런 말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예, 왜 여기서 지금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여니 즉 이유용하니라 하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밭을 갈지도 않아 씨도 뿌리지 않아 이러했건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참 그 위에 보면 좀 괴상하다고 보죠. 대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뭐 노력이 없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농부가 땀을 안 흘리는데 어떻게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나, 예,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 하냐면은, 예, 그 상대성 원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이루음이 있을 때에 그 이루음으로서 어떤 대가에 대한 창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루음이 없는데 대가에 대한 창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천내의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망이다. 이것이 어떤 경우라도 다 생명 그 자체는 다 주어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본에 제공하는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망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말하자면은 불경하여 확하며 씨를 뿌리지 않는데도 거두며 불치하여 여니 3년 묵은 개관을 아니하여도 땅이 좋으니 곧 이유유황하니라. 이유유황 여기 바로 돼요. 거기 내용이 돼요. 이유에 가는 바를 둠이 이렵다. 그럼 가는 바를 둠이 이렵다 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 배에서는 음양관계로서 양이 음을 상대하고 음이 양을 상대하고 음이 되고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그 조화의 근원을 말했는데 이 천내의 무망계하고 삼천대축계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독자행동.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불경화야 확하며 불치하여니 즉 이유용하다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저 권괴 유기 육이는 직방대라 불습이라도 묵을리 하니라 하는 말이었어. 직방대라 직방대 고들직 방정할 방 큰대 곧고 방정하고 컴이라 불습이라도 익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이 이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연이 즉 이유용하니라 하는 말하고 말 어구는 다를지라도 실상 내용 뜻은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음이 갖출 걸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 음이 이 음이라는 그 자체가 음자리에서 흉도하고 정도 해가지고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득도를 다 완성한 거죠. 말하자면 완전히 그 무망성이, 말하자면 천성 그대로가 항상 거기에는 사가 침입하는 것이죠. 항상 무망성 그대로가 유지하고 있으니, 무망성 그대로 유지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가 없다. 사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라도 그 이 천성으로서 가득히 다져놓은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허점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학자. 그러니 뭐 성인이라는 그 호칭을 여기다 붙인다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울 말이지만, 어느 현인인들 이 현내 무망계에 유기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흔히들 이 유기를 누구한테다가 이 유기를 비했느냐 하면은, 옛날 로나라의 맹헌자 대보, 맹헌자 대보 유명하시죠? 네? 대학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 거두는 신하를 둘 바에 차라리 집에서 도둑을 기르겠다 하는 말 하신 분이시죠. 유명하시죠. 그래서 쉬려면 아주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맹헌자 같으신 분은 이 큰 대재상이시지만도 절대 사리사욕을 지키는 법이 없었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천내 무망계 유기를 맹헌자 대부에 비교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내 무망계 유기는 그만큼 사가 없고 돈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고,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 의존성, 말하자면 도움을 받겠다 이러한 것은 전혀 용납치 않는 거. 이렇기 때문에 천내 무망은 독자적인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근본으로 해 있다 이런 말로 들으겠습니다. 그러면 불경이라는 것을 왜 불경 이렇게 했느냐, 간다는 말, 간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또 불치하여 또 개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 옥토엽자, 아주 좋은 땅. 그러면 왜 그 말이 왜 나오느냐? 2, 3, 4 하면은 중상간이 되죠. 중상간이면은 산 비틀게 개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거 하면은 뭐 좋은 땅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2, 3, 4 띠니 네 혹개가 중상간이 되니 불치하는데 개관할 짓자도 나왔고, 불경하는 데에 갈경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3년 묵은 밭예자도 나왔고, 다 밭과 개관과 다 한 이치를 통하죠. 이래서 네 혹개 2, 3, 4를 띠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세 가지 용어가 나왔다 이런 말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처음 말에 유기는 불경하여 확 거둘 확자, 수확을 한다 가지고요. 가을 되면 수확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확자가 나왔다. 확자가 왜 나오느냐? 유기가 동하면은 구이가 되니까 네 개가 태위택계가 됩니다. 태위택계는 서방입니다. 서쪽 방향입니다.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가을이니까 수확을 해야지요. 거다 드려야지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경하여 확 하는 거다 드릴 확자가 이제 나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서서 불경하여 확하며 불치하여 연니 시뿌리지 않아도 거다 드리며 개관을 아니하여도 3년 묵은 땅을 이루었는데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 육음이 이 음자에서 중도하고 정도해가 정인 구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곤께 유기에 비유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행동으로 즉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이 가는 바를 둔다 많은 사람에게 뭘 하느냐 보시를 하는 것이죠. 보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그 이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하죠. 이래서 이 육의를 무상으로 보세일을 잘 하신 분이 노나라베의 맹헌자 대부님의 만일 규휼 보상을 하신 분이 바로 맹헌자 대부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육인 동시에 이유영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하는 그러한 처세를 하는 것. 그러한 처세를 하는 것이 이롭다 이 말입니다. 가는 바를 둔다 하는 건 보따를 사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유 유황에 가는 그러한 이득으로서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이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불경학은 갈지 아니해도 농사 짓지 아니해도 씨 안 뿌려도 거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욕심지기라고 아니하기 때문에 욕심을 지기라고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안일미 부자부 미구예라 불경학이라고 하는 갈지 않아도 거둔 것은 바로 욕심을 지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미부 안일미자 부자부 부자하려고 그게 먹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많이 대동단계돼서 왜 앞서서 지리에 복귀해서 도에 회복해서 도에 회복한 사람이 이제 많은 그런 그 순환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또 남과 같이 덕으로 사는 것, 자애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그 삼강령의 첫말에 나오는 명명덕이 바로 뭐냐면은 기욕 입이 입인하고 기욕 다리 달인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할 때 남도 같이 하고자 하고 내가 즐거울 때 남도 같이 즐겁게 하고 남이 즐거울 때 나도 같이 즐겁게 해줄 줄 알고 이것이 바로 평등 서로 간에 평등 교인 서로 교 사랑할 인 서로 사랑하는 것 평등 교인의 법칙이 바로 이 천내의 몸안께 유기와 그러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자님도 여기 하신 말씀이 불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욕심지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미부 아닌 미자 부자 부자 부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더불어 서로 교인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삼에 가보겠습니다. 육삼은 무망지제니 혹계지우하나 행인지득이 읍인지제로다. 육삼은 무망지제니 이게 바로 뭐냐 그 무망지제라는 그 자체가 돌출입니다. 돌출 천심에서 어떻게 욕심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죠. 무망 그 자세 천심입니다. 그런데 무망지제니 혹계지우하나 혹 매일께 갈지소 그 혹 소에게 매이나 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에게 매이나 행인더구 길 가는 사람이 소를 얻었으니 맞죠. 길 가는 사람이 소를 읍인지제라 골 사람의 재난제자 골읍자 사람인자 골 사람의 재난이라 객관적이다 뜻밖의 돌출적인 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그 무망의 재라는 것은 무망의 재앙이라는 것은 돌출적이다. 천성에서 돌출적인 것, 앞서 말씀드린 것이, 여름 날씨가, 뭐, 이렇게, 청명하다가도, 뜻밖의 구름이 몰려가서 소나기가 날인다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돌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내의 무망계의 이 육삼은
돌출을 임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돌출. 이러하기 때문에 이 육삼은 무망지재니 혹계지원, 육삼은 무망지재, 무망의 재앙이니, 지재니, 혹계지우하나, 혹계 혹은 그 소에게 매이스나, 행인드우, 갈행사람인 어들득소우, 가는 사람이, 나그네가 소를 얻었으니, 의빈지재로다, 의빈, 고울읍자, 사람인자, 갈지자, 재앙제자, 고울 사람의 재앙이로다. 이렇게 말했대요. 고울 사람의 재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망지재니까, 무망대니까, 무망대인데, 무망지재에, 이 무망지재인데, 이 무망지재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혹계 지우 하나, 혹계, 혹, 혹자, 매일계자, 소우자, 혹, 소에게 매있으나, 소우자가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우자가. 예? 소우자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올 수 있느냐. 좀, 의아심이 안 가냐, 가자. 의아심이 안 갑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 소우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육금이 삼양자리에 있는데 소우자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주역에 간 것은 돌출적인 이런 문장은 하나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면, 이 육삼을 해석한 방법은 전체의 개화는 관계없다는 것. 전체의 개화는 관계없다는 것. 돌출적이라는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소가 나오고 그 소를 맞이 질가는 사람이 얻었으니 그 고을 사람은 서로 간에 동네에 있던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으니 이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라. 누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냐, 아무것이가 모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서로가 불신하는 그런 일이 급격히 일어나겠다, 이런 말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육삼은 가상적으로 어떤 데 연유로서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평탄하다가도 급격히 돌변이 생긴다는 거. 가만히 고요한 일에 정막을 이렇게 한 정막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의 것만은 그 언젠가 뜻하지 않은 돌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위적으로는 불가능이다. 천성적으로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급작실이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바람을 불게 한다든지 예? 이러한 어떤 그 변화 그 형상을 이루는 것이 자연 아니면 하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하늘로서 하는 일이니까 천성으로서 하는 일, 자연으로서 하는 일, 이것이 객관적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앞서서 말씀한 대로 무망지재니 혹계지우하나, 무망대인데 혹계지원, 혹, 매일께 소, 소일께 매이트나, 소. 소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자, 그러면 육삼이 동하면 구삼이 됩니다. 구삼이 되면은 매괴가 중리화계가 되죠. 중리화계. 중리화계가 되면은 소가 나올 수 있죠. 왜 소가 나오느냐. 중리화계는 뭐가 나오냐면 소가 나오죠. 중력계는 일하기 때문에 중리화계가 되기 때문에 소우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또 그런 건 여기서 이제 뭐가 의심이냐 혹계지우 하나 행인지득이 행인한데 사람인자가 나왔어요. 사람인자가 여기서 사람인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4개는 중천건, 4개는 중리화 합하면은 천하 동인하면은 또 사람인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혹계지우 하나 행인지득이기 행인, 행인이 얻었으니, 말이죠. 행인이 얻은 것이니,
읍인지제로다 읍빈 고울립 사람인 사람자 두 번이 나오지요. 그래서 행인지득이 읍인지제로다 읍빈 고울 사람의 재앙이로다. 겨울에서는 난리가 났어. 서로가 서로를 불신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응? 객관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아무 연관 없이 뭐 무심한 누굴 어떤 그 사유를 댈 만한 근거가 없으면서 객관적이 뭐 말하자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 같은 이러한 객관적인 일이 이 육상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공자님도 하는 말씀 상왈 행인득우라는 그 자체는 나그네가 소원을 얻다는 그 자체는 바로 고을 사람의 서로가 화합시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며 행인득우 읍인재해라 읍인 고을 사람의 재난이라 그 고을의 재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객관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그 고을이 어느 날 급작시리 그 동네의 화합이 흐트러져 버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육삼에 와서는 뭐 다른 데 같으면 요금이 삼양자리에서 뭐 근본적으로 위치가 맞느니 뭐 안 맞느니 뭐 응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느니 이런 쪽으로 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유독 이 천례 무망께만은 어느 한 괴와 연관시키지 않고 단독 전부 단독으로서 해설한다는 요것이 다른 괴와 좀 다르다는 거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 설명 한번 더 하고 구사하러 가겠습니다. 육삼은 무망지제니 혹계지우하나 육삼은 무망의 재앙이니 행이 무망지제니 이래서 이 무망지제인데 여기에서 혹계지우를 하니 혹계지우 호건소에게 매있다 하니 행인드구 행인이 소원을 얻었으니 읍인지제로다 읍빈 고울읍사람인 갈지재앙제 고울사람의 재앙이로다 그러니 이 객관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한 동네가 풍지방상이 되었다. 범위를 넓히면 객관적으로 이래가 나라가 뒤숭숭해졌다. 또 축소해서 맞으면 객관적으로 한 가정이 아주 화평하던 가정이 어느 날 큰 그런 재앙을 입게 됐다. 이런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육삼이 동하면 구삼이 되니까 매개가 중리화가 되니까 중리화는 암소에 해당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나왔다 이 말이고 사관인자가 또 나왔는 것은 동하면은 중리화가 되고 외계는 중생건이 되니 천하동인이 되니까 역시 사관인자가 나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공자님도 하는 말씀 상호할 행인두구는 은재양이다. 나그네가 소원을 얻었다는 그것은 바로 고을 사람의 그 화합을 깨뜨리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급작시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으니 고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화합하던 동네가 불화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구사에 가보겠습니다. 구사 구사는 가정이면 무구리라. 구사는 가정. 구사는 가정. 가정. 오를가 고들 정. 없을 무 허물 구. 가이 고두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가이 고두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이 고두면 허물이 없다. 그러네요. 여기가 초구, 육이, 육삼, 육사가 될 자리가 구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사가 됐으니까 결국 양이 음자리 있으니,
가정이 돼야 되죠. 양이 음자리에 서면서 가정이 안 되면은 결국은 무망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이 돼야 무망이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을 더 치우침이 없다는 거. 여기에서 여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때로부터는 여기는 신의가 이제 여인창 군의가 되어 여기는 신의가 되니까 신의로서 군의에서 항상 그 전전긍긍한 그런 자세로 취하기 때문에 가히 발라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천내 무망계에서 여기에서 가정이면 무구리라 하는 이 가정은 그 가정이 아니고 가히 이쪽도 저쪽도 맞아요. 음도 양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유화. 예, 안과 겉이 다 부드럽게 하는 거, 유화. 그러니, 이것이 유화 정신이 누구에게 비유됐냐면, 순임금의 그, 중룡정신이, 예, 호문호찰, 이연하사대 하신 것이 순임금의 중룡정신이죠. 호문.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묻기를 좋아하시고, 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 됐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삼피기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귀한이든, 천한이든, 서로 간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순임금의 중용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어상으로 호문호찰, 이연하사대, 호문, 묻기를 좋아하시고, 살피기를 좋아하시고, 이연, 가까울 이, 너의 말씀은 가까이서 너와 나의 말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호문호찰, 이연하사대, 여기에서가 바로 가정정신이, 가정, 가히, 바른 정신이, 치우치지 않는 거 말하자면 낮은 사람이라고 천하게 보고 높은 사람이라고 귀하게 보고 이러한 그 상하를 두지 않는 거 평등하게 하는 요 정신 요것이 바로 가정이 됩니다. 가정 가히 바르게 하는 거 가히 바르게 해서 하니 그래서 무구리라 가히 바르게 하니까 하자가 없다 무구라는 그 자체는 하자가 없다 가히 바르게 하니 하자가 없느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이 가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여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송나라 때에 중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호라는 분이 그 뭡니까 그 자유 공자님 제자 자유의 그 제자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체 사람이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죠. 그 창근 나간다. 사람이 하나도 빈틈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창근 나간다고 하죠. 창근. 그래서 이 송나라 때의 그 자유의 제자 되시는 분이 창근 나가는 분이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처세에 어남이 없는 거라요. 높은 자리에 가나 낮은 자리에 가나 어떤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그 처세가 하나도 헛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여기다가 비교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 가정. 그 가정이라는 자체가 자기 자신부터 항상 먼저 비교한다. 구양이 지금 사음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비유를 잘 하거든.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구양이 사음자리니까 이 구양이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평등을 지키는 거예요. 평등. 이 평등을 지키니까 결국 발음이 된 거다. 발음이 된 거. 가히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했다. 그러니 그 가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지조를 가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람이 정신이 투철하냐는 거. 그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래서 공자님도 이 자리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상활 가정무구는 가히 발라서 허물했다 하는 그 자체는 고유지하일세라 고유 굳게 도덕
이선유자로 둘유자로 봅니다. 굳게 두었습니다. 굳게.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항시 이 자리에는 유아정신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가정목으로 사는 그 자체는 가히 곧아서 허물이었다는 것은 고유다. 고유. 굳게. 완벽하게 어떤 경우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중심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부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유지하였으라. 굳게 두면서라. 굳게 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 이 가정이 하는 것이 바로 뭘 가정이란 그 자체가 오를 가짜 고들 정자를 썼습니다. 오를 가짜 고들 정자를 가히 곧게 해서 그 밖에 해설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가히 곧게 했다는 그 밖에 해설. 그게 바로 가히 곧게 했다 하는 이 자리에 가히 곧게 했다 하는 바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그 이런 말 하죠. 신질 물 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사람 속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용어상으로 뭐라 하냐면 기억난양이라고 합니다. 기억난양. 그렇기 하고자 할 욕. 어려울 난 헤아릴 양. 천자문에 나올 말이죠. 기억난양이다. 기억. 이 얼마나 이 가정이 완벽해놨던 기억난양이 되어서 그래서 가정을 붙였다. 가정. 가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릇. 그 사람의 인격. 인격을 의미한다. 인격. 그래서 기억난양이라. 기억. 그릇기. 하고자 하려. 어려울 난 해야하려. 그 사람의 인격을 헤아리기가 정말로 어렵더라. 그래서 그 말을 속담격언으로 신질 물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 알기 힘든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가정이 됐다. 이제 가정이 나왔다. 그럼 이 가정이 나온 것은 이 효가 동하면은 2, 3, 4, 5 하면은 역시 또 뭐가 나오냐면 중상간계가 나오니까 가정은 그릇이거든요. 그릇. 물건 담는 그릇. 사람 인격. 이걸 가정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릇이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혹계는 2, 3, 4 역시 중상간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효가 동해가 외혹계를 띠면은 2, 3, 4 역시 또 중상간이 나오니 중상간은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정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봉현님도 상호할 가정부분은 가히 곧어서 허물였다고 하는 것은 고유다. 고유. 구들고자 돌렸다. 완고하게 뒀다. 완고하게 뒀다. 이렇기 때문에 이 천리무망이라는 것은 어떤 개와 개를 연관시키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효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호를 가보겠습니다. 구호. 구호는 무망지진이 구호는 무망지진이 물약이면 유일이라. 구호는 무망지진. 무망의 질, 병날 진께서 썼어요. 무망 때에 병날 질자. 무망 지질은 물약이면 유실이라. 물약, 말물 약약. 이슬류 기뻘시. 물약이면 유실이라. 물약, 말물 약약. 약을 쓰지 말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약약자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약약자가. 약. 그래서 이 구호는 무망지질이니 무망지질
무망지일이라. 무망기에, 무망때에 병이 났어. 그런데 무망지일인데 병이 났으니 물약이라. 병이 나면 약을 써야 나는데 약을 쓰지 말아야 기쁠 것이니 했단 말이야. 무망지일이 했는데 물약이라야 기쁨이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뭐냐. 살어서 살을, 네, 우리가 병이 났어요. 약을 써만 났어요. 그러면 병은 사가 되고 약은 정이 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사는 정에게 못 이긴 것이죠. 그러면 그 정이 사를 제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구원은 무망지일이니, 무망한 이때에 그 병이니, 물약이면 유실이라. 말물약, 약을 쓰지 말면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그럼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망 때의 병, 무망 때의 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무망 때의 병. 객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무망의 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무망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망의 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니고, 무망 상태, 자연 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일이 일어나면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제압을 한다든지, 그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 상태가 그대로 자연히 보존되도록 놔야 된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 자연유질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연유질. 자연. 스스로 자, 그러려면 유슬류, 질자는 다스려지죠. 자연히 다스려지는 거. 이제 이것이어야 된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객관적인 것을 그것을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망지질은 그 유질. 유진 스스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것을 다스려지게 되지, 응?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다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병들 병자가 나왔단 말이야. 병들 병자, 병질자 하시니든 무질, 무망지질이다. 무망지질. 그리고 그래 지질이라고 하면서 그 병날 질자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 병날 질자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이 괴가 동하면은, 구호가 동하면 외괴가 중리화가 됩니다. 중리화. 중리화가 되면은 바로 화. 화는 뜨거운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병이라는 것은 바로 열로서 그것을 기치를 삼아가지고 처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열로서 병의 기치를 삼아서 그 병을 악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유발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병날 질자가 나오고 물약자가 나오는 그 상태는 이 구호가 동해서 유고가 되면 외계가 중리화가 되니까 바로 화에서 병이 일으키는 근원이 말하자면 병은 열로 인해가 오니까 이래서 그 병날 병자가 병들 병날 질자가 나왔다 이 말이고 또 이제 여기서 양약자가 나왔다. 양약 약이라는 양약자. 양약자는 바로 무슨 약이냐. 약이라서는 다스린 약자입니다. 다스린다. 그런 강제성을 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무망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고 자연으로서 치유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인위적으로서는 치유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자연 치유라야 되지 약으로서 치유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양약자는 바로 다스릴 약자입니다. 바로 자연으로서 무망은 자연 그대로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첨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양약자는 다스릴약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고는 무망지질이니 물약이면 유실이라. 무망에 병이 났으니 약을 쓰지 말면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무망에 병이 나게 된 것은
바로 이 구호가 동하면 육호가 된 외계가 중리화가 되니, 화는 열이니까, 그러면 열에서는 모든 것을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니까. 이래서 병날 질자가 여기 나왔다 이 말이고, 또 그러면 이 병날 질자가 나와서 다스려야 되니까. 양약자를 다스릴 약자로 봤다. 다스리면 뭘 다스렸냐? 무망이니까 자연치유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말하자면 인위적인 이러한 처세로서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양약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님도 하는 말씀, 상활, 이 무망지제에, 무망은 물약이면 유희약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예. 무망은, 무망지약은, 무망에 그 약을 쓴다는 것은 불가하다, 옳지 않다. 그건 안 된다.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 자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이, 난 마음이 바뀌어졌단 말이야. 나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설교를 한다. 또 설교를 한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설교를 천번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내가 이것이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깨달을 때에 개과천성이 가능하지, 인위적으로 강제선을 띈다, 거기에다가 어떤 설교로서 이렇게 제압을 한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 말씀이 상활, 무망지 약은 불가시행이라, 무왕인데 그 약을 쓴다는 것은, 맞으면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가히 그거는 시험해봤자 소용없다. 시험할 시자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확실한가 안한가 의심을 푸는 것입니다. 시험할 시자. 그래서 불가시행이라, 가히 여기에서는 이 무망지 무망의 상황을 무망지 약은 불가시행이라, 무망의 약을 가히 시험을 못하느니라. 자연으로 치료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연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 천내 무망괘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어떤 정신적인 역량, 여기에 기준을 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 되죠. 자, 상구에 가보겠습니다. 상구는 무망에 행하면 유생하여 무율이 아니라. 상구는 무망에 행하면 행하야 무율이 아니라. 무망 때 행이라,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심 그대로인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는 그 자체는 결국 거물이다. 이런데 욕심을 부리게 됐다 이 말이야. 상구는 무망의 행이면 유생하야, 무망의 행하면 유생. 이슬류 재앙생, 재앙이 있어. 무망의 그 천신 상태, 그 상태로서 처세해야 할 일을, 천심을 접어놓고 거기서 모사를 한다, 모사, 꾀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생하여 재앙이 있어서 무율이 아니라,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죠. 이로울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상구에서 이로울 바가 없다죠. 그러니 그 다른 데 같으면 여기서 상구는 비교하기를 너무 올라갔다. 말하자면 항룡의 자리다.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뉘우침이 있다. 유구다. 당장 결론을 그렇게 짓지만은 이 무망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면, 상우는 무망의 행이면, 이 무망 상태인데 행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을 하면, 객관짓을, 객관적인 짓을 하면은, 객관짓을 하면은 행이면,
유생하야, 유생. 유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말하자면 뭐 어떠한 그, 예, 재앙이 객관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유생하야, 무유리함이라, 이로울 바가 없는지라, 무유리, 없을 무유설류, 이할 무유형이라, 이로울 바가 없는지라. 이러기 때문에, 무망이기 때문에, 무망 그 상태는 천성 상태로 할 수 있을 때라야만이 거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묘미가 있고 어떠한 경우나 거기에서 자발성이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스스로 일어나는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 이러기 때문에 무망이라는 그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망 자체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우리가 흔히들 모르는 복이라 그러나요. 이러한 그 운명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무망은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서 예, 변화 말하자면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요. 예,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주어진 그대로 그것을 숙명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떠한 그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다시 한번 부언해서요. 사항은 무망의 행위면 유생하야 무유리하니라. 사항은 무망의 모든 것을 무망 상태를 아니고 이것을 변화를 하면은 유생하야 재앙이 있어 이룰 바가 없느니라. 전혀 그래서 이룰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공자집에 물으셨냐면 사항월 무망지 행운 무망 그 상태에서 다시 몸부림친다는 것은 행은 또끝 뭐 간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다 하는 거 간다 온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무망에 무망 상태 있는데 거기서 무망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욕심을 부린다든지 사사로움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변식을 하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하는 그 재앙을 두는 그 상태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공해서, 공한 공자, 공해서 그것을 재앙으로 일하는 것이다. 상월 무망지재는, 이 무망이, 무망지행은 궁지재야라. 궁지. 궁에서 아주 궁색해서, 아주 궁색해가지고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무망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주어진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살지 않겠다고, 예, 객관적인 욕심을 많이 지키다 보면, 주어진 그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된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큰 욕심이든, 작은 욕심이든, 욕심이라는 것, 도덕밖에 하는 행세, 윤리밖에 하는 도리, 이런 것은 무망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초구는 무망이니, 왕엔 길하리라. 초구는 무망이니, 무망에 행하면은 모든 것을 무망 고 상태로 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는 이제 이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상월 무망에 이 행한다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을 내가 목표가 뚜렷하다. 득지, 얻을 득, 득지, 뜻을 얻음이라. 뜻을 내 목표가 뚜렷하다. 이 말이죠. 육이는 불경하여 박하며 불치하여 연이 적이 유용하니라. 육이는 불경하여 박하며 갈지 아니하도 거두며 불치하여 연니 3년 묵은 밭을 개간 안해도 좋은 땅을 이뤘으니 적이 유용하니라. 즉 가는 바가 있어 미 이로울 것이니라. 이러니 이 유기는 불경을 해도 거다. 3년 묵은 밭에 땅이 좋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거다 들여. 그러면 그 거다드리는 것은 욕심을 지키느냐? 많이 이렇게 구교율,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니 결국은 유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찬성밖에 짓을 안 하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노나라 명상분자에 해당되는 그런 인품이었다 이 말이고, 역시 공자님도 한 상화를 불경해서 이 유기에, 예, 이 불경화기라는 그 자체는 농사 짓지도 않고 하는 것은 목표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고, 육사함은 무망지제니, 무망지제니, 무망의 재앙이니 혹계지우하나 혹은 소액기에 비해서나 행인더구 가는 사람이 소를 얻은 것이 업인지제로다. 업인지제 고울 사람이 재난이다. 객관적인 일 고요하고 평탄하던 그 마을에 어느 날 돌출적인 사고가 생겼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사하고 구사는 가정이 면목이라, 가정 가히 바르게 하면은 허물이 없다. 그럼 가히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상하 사방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그 처신을,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자기의 인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뒤처지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콕 중심선에, 말하자면 그 무망정신 그 상태 그대로를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인격이다 이 말이고, 구호는 무망지제니, 무망지제니, 무망지지를, 구호는 무망지지리니 물약이면 유실이라. 무망대에 어떤 하자가 생겼으니, 그러나 무망대에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그것을 다스리면 안 되고 천성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말하자면 도의 정신, 자연상태의 정신 그대로 일어났을 때라야만 이 무망상태에서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지, 여기에서 객관적인, 말하자면 인위적인 그러한 처세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상우에 가보겠습니다. 상우는 무망의 행이면 유생하야 무유리하니다. 상우는 무망의 어떠한 경우에 객관적인 변치를 하는 것, 이런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오히려 크게 잘못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다면 잘못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게 되기 때문에 이룰 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천성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위선지기지 말 것. 그런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위선지기지 말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선지기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구는 무망의 행이면, 무망인 그 자체에서 행이면 하기 조건이거든요. 행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하면 이 말이거든요. 하면은 유생하여 재앙이 있어서 무유리하니라. 이룰 바가 없느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이 무망된 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된다. 상구는 본질적으로 뭐, 초구나 육이나 육삼이나 구사나 구호나 상구는 전부 무망이 다 들어있죠. 초구는 무망인이 해서 왕의 길을 하다 했고, 육이는 불경하여 혹하며 불치의 즉 이유하니라 했고, 육삼은 무망지제니 혹계지우하나 행인지득이 의빈지제로다 했고, 육사는 가정이면 무구리라 했고, 구호는 무망지질이니 물력이면 유일이라 하는 말이고, 상우는 무망의 행이면 유생하여 무유리 아니라 했고, 이 무망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칙을 해서는 안 된다. 변칙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본질 그대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서부터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는 삼천 대축계로 가겠습니다.